유쾌한 안산군이 들어와서 인사와 동시에 클래식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에이맨의 사랑의 인사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분입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빨리 와요. 네. 시간 좀 빨리 와. 무슨 일 계신다니까 지금. 예, 박수로 빨리 보내지 말고. 사랑의 인사로 여러분들에게 큰 인사를 하겠습니다. 튜닝 됐어요? 튜닝 한번 하세요. 예. 예. 생생하잖아요. 생생할 때 되죠? 예. 있는 그대로 클래식이 넣습니다. 예. 안 하고 계시겠죠? 적당히 됐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먼저 어떤 순서가 있죠? 가장 먼저 가면 결혼식장 가면 신랑신부 입장님 전에 양가 어머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먼저 어머님 두 분 이어서 보세요. 양가 어머님 이어서 봐요. 서봐요. 앞에 앉아서 하시라니까요.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어머님들이 신랑 어머님 신부 어머님 여기 서요.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서요. 우리 한복 입고 있다 치고 음악 나오면 앞으로 있잖아요. 음악 잠깐만 준비해주세요. 앞으로 자 지금부터 양가 어머님 입장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시작합니다. 박수 주시오. 양가 어머님 입장하겠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게 이만큼 중요한 게 이만큼 예, 네, 양가 어머님 태장. 예, 네, 감사합니다. 양가 어머님 다시 한번 앞자 뒤에 앉으셨기 때문에 저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런 걸 참여하는 강연입니다. 저희 양가 어머님 감사드려요.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예식장을 가시면 그죠? 이 곡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주시면 안 돼요.